달려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빛나는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 증시의 훈풍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22개월 내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죠. 골드만삭스가 내년 국내 증시가 2800선 이상을 터치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후장까지 우리 시장은 빨갛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가증권시장 오늘 2500선 시원하게 돌파한 뒤에 2500선 위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0.9%가량 상승하면서 251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3%가량 상승하면서 81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여서 오늘도 우리 시장은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양시장의 수급 주체는 조금 다릅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2,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유가증권 시장이 11거래일 만에 2,500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반면 코스닥은 개인만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수급 주체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300억 원가량, 기관이 1000억 원 가까이 지금 던지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만에 포지션을 변경한 가운데 선물 시장에서는 6거래의 연속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AI와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 AI 전 CEO가 마이크로소프트로 합류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2조 8천 달러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죠. 만약에 3조를 넘어서게 되면 애플 다음으로 또 최초로 이렇게 3조가 넘어서는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국내 증시도 시스템 반도체와 AI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강한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은 만큼 이렇게 AI 관련 기업들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칩스 앤미디어가 오늘 오후장 더 탄력이 좋아졌습니다. 27%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AI 관련 기업인 브리지텍 역시나 두 자릿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증권연 토큰 발행 관련 기업, STO 관련 기업들이 오늘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디지털 증권시장 규제 샌드박스를 이달 중에 승인할 계획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 샌드박스가 통과되게 된다면 내년부터 장내 시장에서 미술품과 부동산 등을 기초 자산으로 삼는 STO를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하게 시세를 내고 있고요. K옵션이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현재 구간 18%가량의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주 한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대유 위니아 그룹주들이 오늘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위니아 에이드가 어제 장 마감 후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거래 정지를 해제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 거래 증제가 해제가 된 후 첫 거래일인데요.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와 함께 대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개시 신청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위니아 같은 경우에 10%대,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강한 실적 회복과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도로 비중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 상승 랠리, 산타 랠리를 기대해 볼 만한데요. 이러한 시장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주식 콜라텍과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오늘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주식콜라텍에서 여러분들께 항상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쭉 집어서 여러분들께 콕콕 집어드리고 있는 이데일리 주식콜라텍의 영웅 전차남입니다. 이번 주 역시도 여러분들께 상승 나오는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영웅 전차남과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함께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다가올 상승장에 대비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스캔을 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스캔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대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고요. 스캔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영웅 전차남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장의 흐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네. 네, 조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두 양 집단이 조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인질 석방, 그리고 네.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걸 토대로 조금 이 휴전, 한마디로 5일간 휴전이 됐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일단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눌림이 하락세가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 안정기를 거치면서 미국 뉴욕 3대 지수도 역시나 상승 마감했고 네.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나 조금 이 에코프로 멀티리얼즈 상승을 중심으로 해서 2차전 지수들이 상승 보이면서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모습이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요 말 그대로 5일간의 휴전이기 때문에 언제 네, 이렇게 또 이 국지적 이벤트를 국지성 이벤트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 종합 주가 지수가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조금 마음 놓고 매매할 때는 아니고요. 아직은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보수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춤추는 종목을 통해서 어떠한 종목들이 오늘 또 눈에 띄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어떠한 섹터, 어떤 종목들 조금 강했습니까? 일단은 오늘 이 시장에서 네. 조금 강세를 보여준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정치 테마주 종목들이라든지요. 아니면은 그 외 네, 교육 관련주들도 맞아요. 교육 관련 종목들 그리고 그 외에 조금 AI 섹터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네. 역시나 상승세를 좀 보여줬어요. 일단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교육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또 얘기해 네. 드리는 거지만은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기억하시겠지만 2주 전이었나요? 네. 네, 제가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공교육 경상화 필수다 맞아요. 하면서 애니 능률 같은 경우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이 애니 능률이 또 10% 한마디로 두 자릿수 이상의 또 상승률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 애니 능률 같은 경우가 사실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제가 또 호가창을 보니까는 더 큰 폭으로 상승폭을 나오면서 일단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제가 이 방송에서 제시한 목표가까지도 이제 또 목표가를 향해 이렇게 또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애니 능률뿐만 아니라 비상교육이라든지요 뭐 메가 MD라든지요. 그리고 뭐 IB 김영이라든지 유비온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오늘은 좀 교육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좀 상승 나오고 있는데 이 교육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혹시 아나운서님 왜 상승 나오는 것 같아요? 기사 봤을 때 의대 뭐 관련해서 뭐 적혀 있던데요. 맞아요. 네. 아나운서님 말씀도 물론 맞지만은 네. 어느 정도 이 교육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 나오려면은 이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이런 이슈는 네, 물론 이게 또 영향은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좀 이슈다. 약해요. 네. 일단 현재 법무부 장관이신 한땡땡 이 분께서요. 네, 네, 어제는 대구, 네, 그리고 오늘은 대전, 네. 또 내일은 울산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뭐 방문하실 때 나는 뭐 총선을 나갈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민청이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좀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받겠다는 게 아니다. 이민청이 아니고 출입국 관리 이민청. 한마디로 불법 체류자를 강하게 네, 분류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못 오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이민청을 만들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마디로 이민을 오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이민을 오게 되는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 정착화를 위한 교육 같은 경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투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조금 더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런 교육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다
단번에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 지금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중고등학생 및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가 사교육비의 등골이 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고 하면 공교육 정상화를 되게 원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네, 뭐 그분들 같은 경우가 메가스터디를 등록하겠습니까? 한글 배우려고?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한글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공교육 정상화, EBS나 이런 게 더욱더 잘 돼 있다고 하면은요. 당연히 네, 이 돈 없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정착을 해가지고는 공교육 같은 경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잘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현재 법무부 장관이신 네, 한땡땡 씨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오늘은 좀 공교육 관련 종목들 한마디로 또 이 시장에서는 이민청 관련 수혜주라고 하더라고요. 공교육 관련 주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관련 테마들이 이 시장에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근데 상승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만 보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이 대한민국 주식 투자를 하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 중에서는 상승 나오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하락 나오는 종목, 현재 내가 수익 중이었던 것도 매도를 못 해가지고 현재 손실 보고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락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좀 주식시장에서 하락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뭐 방산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1, 2주 전에 좀 이 시장을 좀 핫했던 빈대 관련 종목들, 네, 빈대 관련 뭐 살충제 관련 종목이나 기피제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역시나 조금 하락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보유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지 마시고 조금 더 네, 눌림 나왔을 때 한 60일선 주가 기준으로 일본 기준으로 60일선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추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과 그리고 외면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격에 대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특히나 지금 소외받고 있는 빈대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61선의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면서 매수 대응을 하는 것도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스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영웅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웅 전차란 전문가님과 함께 헌팅 종목 리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 시간마다 이렇게 주식 콜라텍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에 헌팅 종목 한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종목에 대한 리뷰 시간도 꼼꼼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11월 14일 헌팅 종목이 S&T 에너지였는데 4.69%의 상승률을 고가 기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항상 이 헌팅 종목을 소개할 때 앞부분에 네. 수식어가 있어요. 혹시 어떤 건지 알아요? 어떤 거죠? 시장을 이겨내는 헌팅 종목. 네. 네, 오늘도 네, 역시나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왔었던 이 S&T 에너지를 통해서 시장 이기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실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에코프로의 주가가 상승 나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락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웅 전차남이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네, 이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난 일주일 사이에 4.69%의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이 미국 기준금리 금리가 동결 네, 조금 인하됐을 때 동결 또는 인하가 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받을 수 있는 게 건설이고 실제로 이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을 관련 수혜 종목들 가운데서 뭐 네, 삼부토건이라든지 한미 글로벌 그거보다 더욱더 파급이 큰 네, 큰 대장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S&T 에너지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실제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야기한 목표가보다도 못 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향후 이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목표가까지 더 크게 목표가를 넘어서 더 큰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네, 지난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어떻게 보면은 매수 포인트, 한마디로 좀 공략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자회사인 S&T 걸프까지도 보유하고 있고, 이 S&T 걸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인 아람코와 어떻게 보면 MOU를 맺어서 장기적인 계약까지도 맺어서 꾸준하게 매출도 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S&T 에너지는 네옴시티 관련 종목 중에서 아직 네 한마디로 부각을 덜 받았기 때문에 꼭 공략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도 네 혹시나 지난주 방송을 시청하시고 공략하신 우리 주린이분들 및 시청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영웅전차남이 제시한 목표가까지는 한번 홀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떠한 헌팅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또 그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떠한 점을 말씀해 주실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저희가 매 방송마다 헌팅 종목에 대해 힌트를 알려드리는데 종목명이 공개되진 않습니다.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QR코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해 주시면 방송 중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차남 전문가님, 그런데 저희 헌팅 종목 말고도 뭐 다른 거 주시는 건 없어요? 좀 많이 좀 주세요. 일단은 제가 네 사실 주식계에 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좀 전문가 중에서는 제가 네. 별명이 하나 있어요. 어떤 별명 있으세요? 호구. 네. 네, 호구. 바보. 네. 이런 별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이런 별명이 알겠습니다. 있냐면은 네. 네, 제가 아낌없이 다 퍼서 아낌없이 다 주다 보니까는 믿지더라도 계속 맞아요. 주시는군요. 네, 네. 저랑 함께하는 우리 영웅 전차님께 함께하는 우리 주리님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너무 아낌없이 주다 보니까는 네. 네, 제가 그러면 조금 이런 가벼운 단어에 이런 별명까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어떤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려서 이런 별명까지 생겨있는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영웅 전차남과 또 우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일단은 세 가지의 자료를 일단 드립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네, 영웅 전차남의 무한한 관심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영웅 전차남의 주말 브리핑 자료를 드려요. 이 영웅 전차남의 주말 브리핑 자료가 어떤 거냐면은 네, 한마디로 한 주간에 어떻게 보면은 증시 일정이라든지요. 그리고 한 주간에 상장 회사 일정이라든지요. 그리고 보통은 주말 사이에 우리가 쉴 때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네, 서로 양 국가 같은 경우가 휴전을 우리 휴전하자 이렇게 이슈가 나왔던 것 자체도요.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에 나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말 이벤트만 잘 보시고 한 주를 대비하셔도 국내 시장에서 네, 성공 투자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주린이분들 및 시청자분들의 성공 투자 가능성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요.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주말에 네, 한 주간의 증시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한 주간의 상장회사의 뭐 BW나 CB, 네, CB 일정이라든지요. 그 외 여러 좀 증시 일정 같은 경우나 주말 이벤트 같은 경우를 정리해가지고요.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우리 주식콜라텍과 함께하신 시청자분들께 자료를 모두 다 제공해드려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 시장을 네, 미리 좀 대비할 수 있게끔 교육자료를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교육자료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투자할 때 꼭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총알, 즉 현금 같은 경우도 있어야겠지만은 이 현금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공 투자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주린이분들 및 또 주식 투자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네, 관가하고 계실 게 있는데, 관가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데, 보통 테마주 같은 경우로 많이 관가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테마주 같은 경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테마주 같은 경우만 우리가 옛날에 달달 외웠던 구구단처럼 여러분들이 달달 외우신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현금 같은 경우를 성공 투자를 위해서 어느 한 회사에 공략을 하고 투자를 했대요.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 한마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주린이분들 및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직접 인터넷에 찾아와가지고 이런 테마주 교육자료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 정리하는 거 어렵고 귀찮잖아요. 근데 영웅 전차남이
네, 영웅 전체남이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테마주 교육 자료도 무한으로, 네, 무료로 또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테마주, 영웅 전체남이 제공해 드리는 이 테마주 교육 자료만 보셔도 여러분께서,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네, 조금 투자에 대한, 성공 투자에 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영웅 전차남의 주식 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주말 브리핑 교육 자료랑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마주 교육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나운서님. 네. 지난주에 이게 진짜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너. 네. 제가, 예, 네, 영웅 전차남만 알고 싶은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품절주 리스트. 네. 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여기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이데일리 주식 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만, 네, 제가 이 품절주 리스트를 제공해 드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 주셨더라고요. 저 주신다 해놓고. 왜냐면은, 네, 그때 입장하신 분들 있죠. 네. 그때 QR코드 통해 우리 주식 콜라텍과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께, 네, 모두 다 제공해 드리느라고, 아, 오히려 부족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들어가야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아,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 제일 먼저 드린다고 했는데, 네. 네. 너무 이게 선착순으로 많이 와가지고 준비한 게 이미 다 동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오늘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또 우리 아나운서님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네,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품절주 나도 한번 공략을 해서 한번 성공 투자 해보고 싶다, 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및 아나운서분 계신다고 하면은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주저 없이 망설임 없이 여러분들께서 입장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입장하신 분들께 이렇게 나만 알고 싶은, 네,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품절주 리스트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오늘은 보너스로요, 어떤 것도 드릴 거냐, 나만 알고 싶은 2023년 신규 상장 리스트 드릴 겁니다. 실제로 매 해마다, 네, 시장이 좋든 좋지 않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는 상장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상장하는 회사들 가운데서 주가가 상승 나오는 회사도 있고 오히려 낙폭을 키우는 회사도 있잖아요. 실제로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가운데서 루닛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오늘 올해 이 시장에서 상장한 회사이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신규 상장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미리 공부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여러분들께서, 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안목은 더욱더 넓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저도, 네, 해보고 있고, 그리고 저도 실제로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도 벌어봤고 돈도 잃어봤지만은 주식회사를 코스피,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2,0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한 회사들마다 여러분들이 다 분석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재밌고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주식회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인 지식이 쌓여서 내가 주식을 보는 눈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3년에 신규 상장한 종목 리스트와 그리고, 네,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품절주 리스트, 오늘 이 방송 통해서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께 이거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겁니다. 선착순으로 제가 딱 30명한테만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서둘러서 여러분들이, 네, 입장하셔가지고 이 두 개의 고급 자료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거는 제가 따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영웅 전찬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방송 시간 중에서도 무조건 알찬 이야기 저희가 최대한 꽉꽉 눌러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는 저희가 왜 띄워드렸냐면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오늘은 선착순 30분을 대상으로 해서 보너스 교육 자료도 넣어준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품절주와 올해 신규 상장된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R코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을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주식콜라텍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눈에 띄는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의 스테이지에 오른 섹터는 어떠한 섹터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스테이지에는 비트코인 섹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의 섹터로 오는 비트코인 섹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 비트코인 관련 섹터를 왜 들고 오셨는지 이제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비트코인을 들고 오신 거는 또 굉장히 낯서네요. 네, 네. 제가 이 필살기를 비트코인이 네. 필살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번 주 방송에서 끊을까 말까 끊을까 말까 이렇게 지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요즘에 제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흐름이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요 주식콜라텍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종목들마다 상승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매주 저희가 상승이 맞아요. 됐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애니능률도 뭐 마음 그렇죠. AI도 네. 그리고 그 외 뭐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좀 가지고 온 종목으로 한마디로 조금 끝을 봐야겠다. 다지기에 나서는 겁니까? 그렇죠. 네. 한마디로 조금 상승률 다지기에 나서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좀 네. 비트코인 섹터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를 조금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 대장,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주리님이 시청자분들은 어떤 게 비트코인 대장 종목인지, 그리고 또 어떤 게 비트코인 대장 종목으로서 다른 종목들보다도 더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지, 이거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수많은 비트코인 테마주, 그리고 블록체인 테마주, 라고 불리는 이런 종목들 가운데서 대장 종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길고 아주 간단하게 아주 좀 짧고 굵게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오늘도 목표가 하나 있는데 아나운서님 오늘 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어떤 걸까요? 역시나 지난주 네.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 우리 아나운서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나도 한번 공략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한번 브리핑을 잘 해드려야겠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아나운서님의 마음을 한번 뺏어봐야겠다. 네. 이게 오늘 제 목표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나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저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떤 거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정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서 1월에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한마디로 이미 일정이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는 한마디로 요즘 주식시장 굉장히 불안하죠.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이슈들이 계속 조금 불거지면서 실제로 주식시장이 상승 나왔다가 다시 하락 나오고 뭐 2, 3% 상승 나왔다가 10% 이상 하락 나오고 이런 모습이 좀 반복이 되면서 실제로 이 주식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스크 회피성 매물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 쪽으로 유입되는 현상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반감기라고 해가지고요. 이 현상 같은 경우가 2024년 4월 또는 4월에서 5월 정도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반감기 현상에 따른 비트코인 상승 이런 일정도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크게 세 가지의 투자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좀 뜯어서 직접 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이 SEC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한마디로 이 미국 SEC 같은 경우에서 미국 나스닥이든 다우 시장이든 S&P 500 시장에 상장을 하려는 회사들, 뭐 대한민국 회사든 미국 회사든 중국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 SEC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마디로 상장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SEC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1월 같은 경우에 원래는 올해 11월 달에 이게 예정이 되어 있었던 일정인데 이번 1월로 내년 1월로 조금 미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내년 1월로 조금 미뤄졌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누구도 다 이미 예상을 했던 정시 일정이기 때문에 1월로 미뤄지면서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에 대한 조금 1월에 증시 일정이 있고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네, 좀 주요 증시 일정으로 좀 상승 나오는 게 한마디로 모멘텀 중 하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여기 왼쪽에 있는 화면에 이 인물 같은 경우는 미국 FOMC의 의장인, 한마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인 제롬 파월인데요. 이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이 기준금리 같은 경우 인하는 당장 없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2%로 가기 위해서는 나는 언제든지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매파적 발언을 했지만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뉴스 기사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파월은 금리 인하를 꿈꾸지 말라고 하는데 윌가나 그리고 네, 여러 미국의 유명 증권사 같은 경우는 네, 이미 기준금리 같은 경우 동결은 현실이 됐고 내년에 하반기 쪽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는 아주 공격적으로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와 함께 금리 동결과 또 인하와 함께 요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한번 상승 나올 가능성에 이런 발판도 만들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만 보시더라도요. 비트코인 섹터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어떻게 보면은 상승 나올 때 공략하는 것보다 지금 공략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면이라든지 성공 투자도 더욱더 크게 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식 리스크 회피성 자금 유입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바로 왼쪽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지금 두 대륙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지성 이벤트, 한마디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네,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도 상승 나오고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주식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는요, 전통적 안전자산이라고 불렸었던 달러,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많은 시청자, 많은 주린이분들 같은 경우나 좀 투자자 같은 경우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익을 보기보다도 손실을 보는 가능성이 커가지고요. 네, 이렇게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기보다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조금 투자를 한다는 그런 조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으로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는 비트코인, 네, 관련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역시나 상승세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세 번째입니다. 네, 또 어떤 거냐? 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기 전에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을 비롯해서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퀴즈 드릴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여기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우리 이데일리 주식 콜라텍에 입장하셔가지고 한번 정답 여러분들이 적어주셔, 몇 번이다,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퀴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혹시 크립토 윈터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 잠시만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크립토 윈터. 1번. 뭐 네. 영하 70도 이하의 겨울을. 네. 1번은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2번. 주식시장의 빙하기. 네. 네, 3번.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하고 하락이 지속되는 현상. 아, 2번이랑 3번이랑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 네, 1번은 제가 왜? 맞춰도 됩니까? 맞춰보세요. 정말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럼 좀 심심하지 않을까요? 제가 맞히면? 아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네. 네, 모르셔가지고 네, 나는 검색하기 귀찮다. 빨리 말해달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신 시청자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3번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1번은 아니죠. 네. 네,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하고 네. 하락이 지속되는 현상을 이렇게 우리가 비트코인 용어로 우리는 크립토 윈터라고 합니다. 네. 네, 한마디로 네, 비트코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 암흑기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이미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2022년부터 2023년, 네, 최근 2년 가까이, 2년 사이에 비트코인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어떤 거냐? 테라 루나 사태. 한마디로 이런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한 이런 좀 코인, 네, 좀 악재가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거래소 중, 비트코인 거래소 중 하나인 FTX 파산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이,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이 나오면서 실제로 코인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의 한숨을 또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FTX 사태나 뭐 루나 테라 사태 같은 경우는 모두 2022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코인에 대한 조금 악재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오늘도 네, 좀 상승 나오면서 결국에는 5만 불 이상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에서 5월에는 반감기라는 이런 단어 현상을 보인다는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이 반감기가 어떤 거냐면은 약 4년을 주기로 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네,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을 기반으로 한 코인이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게 금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을 할 수도 없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래 이미 생산되어 있는 이런 좀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희소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약 4년마다 어떻게 보면 돌아오면서 네, 이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런 시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 최근 8년에서 10년 사이에 이 반감기 현상은 다 맞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내년 4월에서 5월 대한민국이 총선 열리는 그런 시즌 때 반감기 현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부터 큰 폭으로 상승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반감기 현상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5천만 원을 돌파했지만은 1억까지도 넘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돈나무의 회장이신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약 2030년까지는 20배 가까이 폭등할 거다. 현재보다도 20배. 그러면은 네, 거의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한 개당 8억까지도 갈 거다. 대한민국 돈으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면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관련주를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비트코인의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조금 더 정리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노라토 오픈 채팅과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입장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를 대주시기만 하시더라도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톡에서도 문제를 좀 맞춰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3번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다들 정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럼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헌팅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좋은 모멘텀이 있는 건 알겠는데 네네. 24시간 내내 봐야 돼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있는 관련 종목들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관련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이 오늘 헌팅 종목일까요?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은 비트코인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비트코인에 많이 손실을 봤죠. 아, 그래요? 네, 눈물이 납니다. 또 갑자기. 아, 제가 괜한 질문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직 모르겠죠? 네. 네. 아, 현지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아, 그럼요. 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왜 이렇게 아련하게 말씀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네, 그러면은 네. 네,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네. 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직접 투자하기 싫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에 관련된 주식을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시장을 이겨내는 네 한마디로 헌팅 종목에 대해서 이제 또 소개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헌팅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가운데서 한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상승 탄력이 가장 큰 종목을 여러분들께 오늘 콕 집어드려가지고요. 또 다음 주에 와우 이번에도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비트코인 종목 또 상승 나왔습니다. 뭐 10% 상승 나왔습니다. 15% 상승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시장을 이겨내는 헌팅 종목에 네, 헌팅 종목은 이런 세 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하는 네, 업땡땡, 업비트의 수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창투사예요. 창업 벤처 투자 회사인데 국내 창업 벤처 투자 회사에서 매출이 1위를 기록한 회사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업비트, 한마디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까지도 보유하고 있어서 두나무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다고 했을 때 바로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상한가까지도 갔었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힌트 굉장히 많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방송을 통해서 맞추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채팅창에 한 번씩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으신 그 종목이 정답이잖아요. 그러면 띵동댕 하고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드릴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이런 좀 코인 거래소 중에 한 커레인 코인 거래소의 수혜 종목이고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여기서 이렇게 업비트라는 대한민국의 좀 최대 가상 거래소 중에 하나인 업비트의 어떻게 보면 조금 수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업비트가 두나무라는 회사에서 조금 운영을 하는 회사 두나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벤처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두나무의 지분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7%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업비트 관련 수혜 종목으로 업비트가 어떻게 보면 사용자 수가 좀 증가했다 이런 이슈나 이런 뉴스 같은 경우가 부각됐을 때도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도 단번에 10%에서 15% 가까이 상승 나왔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수 포인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안 가려놨네. 국내 창업 벤처 투자 회사 중에서 매출이 1위인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매출액 같은 경우가 나와 있지만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시장을 이겨내는 헌팅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매출액이 520억이에요. 한마디로 여기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벤처 투자 회사 가운데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네, 이슈가 좀 부각돼 가지고 주가가 단번에 상승 나왔었던 적도 있었던 회사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고 하면은요. 이 두나무 같은 경우가 네, 대한민국의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나무가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다는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돼 가지고 한때 이 시장을 한때 주식시장에서 두나무 관련 종목들 이 수혜주 찾기가 혈안이 되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나무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이 회사는 두나무의 지분을 7%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나무 상장, 두나무와 관련된 종목 수혜주라고요. 근데 이 두나무 같은 경우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다고 했을 때요.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단번에 24% 가까이나 상승 나오면서 이 회사가 한때는 두나무 대장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이 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었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현재 이 회사의 주가가 얼마냐? 현재는 2,800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과거에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된다 했을 때는 이 회사의 주가가 5,000원, 6,000원대 움직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회사 오늘 영웅전사님이 준비한 시장을 이겨내는 헌팅 종목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세 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업비트 관련 수혜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 창업 벤처 투자 회사 중에서 매출 1위고요. 바로 세 번째는 두나무의 지분을 7%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나무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했을 때 한때 주가가 상한가 나왔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나운서님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주린이 분들께서 제일 많이 네, 사용하시는 증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키움증권이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네. 우리 코린이 분들. 네. 코린이 분들께서 네. 네, 투자 많이 이용하는 증권 많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업비트? 맞아요. 맞아요? 네. 뭐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네. 업비트 이용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 개 이용했었죠. 아, 그래요? 네. 대표적... 또 씁쓸해지네요. 아, 네. 근데 본의 아니게 또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네, 실제로 네. 가상화폐 이용하는 거래 좀 코린이 분들 가운데서는 네. 업비트 또는 빗썸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업비트를 이용하는 이런 좀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업비트 사용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업비트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나무가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공략을 하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손실보다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성공 투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온 두나무 네 대장 종목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벤처 투자 가운데서도 매출 1위를 기록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제가 조금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 전략을 제시할까요, 아나운서님? 네, 제시해주시면 좋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비트코인 대장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여러분들께 바로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네. 일단은 현재 주가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2,8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 이 방송 끝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회사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목표가 네, 바로 제시드릴 건데, 목표가는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께 단분 뭐 장난하듯이 네, 여러분들께 장난하듯이 뭐 3% 위가 목표가입니다. 5% 위가 목표가입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목표가 7,000원 제시드립니다. 현재 종가 대비해 가지고 현재가 대비해서 저는 좀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니까는요. 목표가 7,000원 제시드리고요. 그러면은 공략 가격과 그리고 목표가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손절가 역시도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한 네, 조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요. 네, 저는 네, 2,300원 네, 제시를 드려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이 종목 네, 공략을 하면서도 제시드린 손절가로 리스크 관리도 함께 하자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헌팅 종목 그 가격 전략에 나왔습니다. 목표가 7,000원 그리고 손절가 2,3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떠한 종목인지 눈치채신 분들, 그리고 나는 도저히 어떠한 종목인지 모르겠다 답답하신 분들 모두 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방송 끝나고 헌팅 종목에 대한 종목명이 공개가 되고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종목이라는 게 장중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요 투자 포인트 함께 알아가 보시면서 전문가님과 방송 시 시간 외에도 소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입장 가능한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스캔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영웅전차남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님, 노란톡 입장을 좀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의 뭐 특혜, 좋은 점 이런 것 좀 알려주시죠. 일단 노란톡방에 함께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럼 영웅전차남이 함께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든든합니다. 네. 엄청 든든한 거죠. 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하려고, 여러분들을 꼬시려고 오늘 영웅전차남이 준비한 헌팅 종목은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이다. 여러분들께 괜히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마음 AI, 애니 능률, 그리고 네, S&T 에너지, 그리고 그 전에 준비했었던 이런 종목들 같은 거 보면은요. 항상 영웅전차남이 준비한 헌팅 종목은 시장을 이겨냈어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가 어쨌든 간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헌팅 종목은 항상 네, 시장을 이겨내는 모습 보여주면서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린이분들께 또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수익 낼 수 있다라는 희망 역시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고면서 난 너무 힘들다, 제대로 된 선생님 만나서 조금 성공 투자 해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요, 의심하지도 마시고 주저하지도 마시고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또 영웅전차남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QR코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화면에 QR코드 대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콜라텍 영웅전차남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또 고생해주신 전차남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